하나 둘! 아, 하나둘아하나둘하나둘네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둘아아아아 네.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하나, 둘, 네, 찬양 감사 드립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오신 분들 계시고, 비가 오는 건 좋지만, 하여튼. 오는 길이 많이 또 오신 분들은 오시는 길이 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은 또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이제 물론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또 들으시겠지만,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사람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비가 많이 와서 또 그럴수록. 말씀을 더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릴 것은 저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셔서 지옥 의 밑에 빠져서야 마땅했던 저희를 천국 높은 곳으로 끌어 올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바라보고, 또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그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각자 각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또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고 또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핑계 들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조차 돌아서라는 말씀을 조차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말씀을 조차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 주님이 그 집회를 그 어떤 모임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집회에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귀한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함께 기뻐하고 또그 수고한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곳에 오지 못한 분들 또 많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 주님이 일일이 또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아니 11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나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날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려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습니다 예, 네, 네, 저번 주까지 그 모세 가족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배워봤습니다. 모세는 죽었어야 마땅했던 사람이고 또 살았더라도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그 바로의 압제로 종살이를 했어야 마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게 됐죠. 그것은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름도 각자가 모세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도 물에서 건진 받은 자처럼 죽을 운명에서 건짐 받았고 그게 그냥 이 세상에서 죽을 운명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에서 건짐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왕궁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교회라는 하나님의 왕궁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학문을 다 익혔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거기서 여기서 세상과 다른, 그러니까 애국 사람으로 따지면, 아니, 이스라엘 사람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소리를 했지만 애국의 왕자로서 그 학문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고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몰라서 그렇죠. 다 그, 마귀의 집에 아래서 노역을 하고 있는 것과 종살이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호받고 또 교육받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어 모세도, 모세가 극적으로 바로의 왕에서 그 살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그 모세는 배웠을 겁니다. 그 많은 것을 배웠는데 중요한 건 성경의 말과 일에 능에 따르 했거든요, 바로가. 그러니까 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방금 부분은 우리 편에서는 이제 그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거지만 모세는 세상의 학문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일에 능하게 됐다는 건 자기 힘이 강해졌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어그 힘을 가지고. 물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모세는 어 이제 자기 힘, 자기가 배운 것이 40년 동안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냐면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힘이 점점 생기니까 40년을 이제 애국의 그 왕궁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잘 배우고 예, 점점 잘한걸 가지고 자기 생각에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 마음은 그래도 참 이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내가 어, 지금 애굽에서 애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역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궁중에서 왕자 대접을 받고 있고, 어, 자기만 입 다물고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40세가 돼서... 예, 지금 11장부, 11절부터 15절을 읽은 것처럼 갑자기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에 그것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노역을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그애굽에 압제받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을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 있었겠죠. 그런데 아직은 힘이 없어,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나 더 힘이 생기면 언젠가는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아무튼, 그래도 그 마음은 동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동족을 위하는 마음은 좋았지만, 자기 혈기, 자기 혈기로 어떤 결과를 내느냐는 거죠. 자기의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결과가 좋지 못했죠.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사람의 혈기, 사람의 혈기 왕성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왕성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모세의 왕궁에서의 사십 년. 또 광야에서의 40년, 또 하나님께 쓰임 40, 쓰임받은 40년을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 그 미숙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보다 자기 힘을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숙한 겁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그 미대한 광야에서 40년을 미대한 광야 40년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4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혈기가 가장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또 40년이 지난 그 이후에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훈련에 가시잖아요. 우리도 훈련에 가시죠. 예, 각자 각자 훈련받은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바라실까요? 예,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아마 분명히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바라는 것이 틀림없어요 혈기왕성한,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예, 막대기 같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제가 40년 동안 알고 있던 걸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하, 얼마나 학문을 많이 배웠어요. 자기 머릿 속에 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로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 그걸 40년 동안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혈기가 왕성한 사람에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함이라는 건 그냥 따뜻한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그 생각이 있지만. 보통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뭐70막80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지켜봐주고 아이게 격려해주고 다 알지만 오래 사셨으니까 많이 알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거아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 그거보다 그냥 웃어주고 지켜주고 아 해보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 꿈이 그겁니다. <laughs> 제 꿈이 <laughs> 아... 제 꿈이 온유한 사람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laughs> 온유와 겸손이 제일 어려운 건데 하여튼 우린 그런 꿈을 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부터 아니 구원 받은 이후부터 배워야 가될게 뭐냐 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모세를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누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 모세가 그랬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해 갔는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될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종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 야곱, 자기 꾀가 많은 야곱을 어떻게 자기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또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보여 주는 걸 통해서 그게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해 가시는구나라는 걸 배우게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려는 거냐는 거죠. 그 40년은 자기 생각으로 처음에 40년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 세상에 배운 학문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들면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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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 모세가 그 민숙이 방금 말씀드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승했다라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이 모세를 많이 연단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게 맞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수준이 떨어지니까 너는 반만해도 잘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뭐 오세까지가 무슨 예수님까지가 그 마음을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네 수준에 뭐 거기까지 아니야. 너그 정도만해. 그 말이 좋은 말인가요?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나할수 있어. 넌 여기까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온유해질지, 어디까지 겸손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는데, 얼마큼 배우란 얘기일까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만큼 배우란 얘기거든요. 야, 너희, 나, 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너희 수준은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냥 뭐, 따라할 만큼 따라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은, 그냥, 와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끝내려고 하는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올가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인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수없으되 하나님으로선 다할수있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의지하지 말라고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세의 연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모세의 연단 받기 전과 연단 받은 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연단 받기 전과 연단 받기 받은 후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예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훈련해 가시는 게 거의 똑같거든요.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한 개인을 항상 그렇게 훈련해 가셨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해 가셨고 교회를 그렇게 훈련해 가셔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훈련해 가셔요.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연단, 연단을 통해서 그 변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요, 우리에게? 결국은 축복이거든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모세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모세는 세상 말로 따지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야,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어야 될, 죽었어요. 맞닥된 사람이 금수저가 된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다는 건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걸 가졌다는 거예요. 금수저 위에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수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상위 1%, 상위 0.1%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막 개인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보다 더 특권을 누린 사람이야. 예, 바로의 주 바로의 왕자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의 왕자가 됐다는 건 궁중에서 이제 평안하게 누리면서 살수 있다는 거니요사 년을 예, 그 바로의 왕궁에서 호의 호식하면서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자란 말은 애굽의 좋은 것, 애굽의 좋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향유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그 학수를 다 배웠다 그랬어요. 다 배워서 일과 행사가 능하더라. 일과 행사가 능하다라는 건 어, 어떤 능했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았다는 거, 더 나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네. 머릿 속에서 배운 학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검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걸다 배운 거예요, 모든 걸. 할수 있는 건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똑똑했고, 얼마나 능력이 많았겠어요. 그 사람 때려 죽이는 거 봐요. 아마 몇, 그 이제 몰래 때려 죽여야 되니까 어떤 기술이 있을, 있었을 거예요. 한번에 팍! 목을 꺾는다든가. 네. 두 번, 두 번도 안 걸려. 그러니까, 억소리도 못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었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뭐몇 명이 나한테 덤벼도 나는 겁나지 않아 이런 얼마나 그 뭐라고 해야 돼? 자기의 그그 그 몸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 대한 이그 강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 그걸 다 배운 겁니다. 하여튼 거기서.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무엇을 만들어낼지는 모세가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 모세 몸이나 외적으로 배운 건 많았지만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 봤지만 분명 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또 히브리 민족을 그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네. 계속 자기는 그 학문을 다 배우고 있지만 저 창너머에는 그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받는 민족들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요? 왜냐하면 요게벳이 계속 뭘 가르쳤겠어요? 야, 넌 히브리 사람이고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르쳤을지. 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는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야 된다, 건져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아유, 내가 그러고 싶지만 아유 나는 여기서 좋아요. 이 왕궁에서의 삶 이걸 버릴 수 없어요라고 했다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몸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마음 속에서는 그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이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40이 된 다음부터 자기가 이제 생각했나 봐요. 전까지는 아 내가 아직은 좀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계속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40이 됨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곧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 힘을 키워왔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어, 자기 육체적으로 이제 만족이 됐고 아이 정도면 내가 뭐든지 할수 있어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어떤 행동에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근데 그 행동이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건, 뭐, 이거는 뭐, 어떤 변명을 해도 큰 죄죠. 그런데 그 마음은 자기가 그 동족이 그, 뭐야, 학대 당하는 걸 봤을 때 그냥 눈만 찔까 한번 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였다는 얘기는 물론 그 뒤에 일을 생각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건짐을 건져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그 행동은 잘못됐지만 자기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볼 마음 이스라엘 사람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참 아름답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이룰 수도 있지만, 그 동족을 살리는 걸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건참 대단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아아 아, 하나 둘 하나 둘아아예 히브리서 네. 십일 장2 4 절부터 2 6 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네아아잘들 아까처럼 들리시나요? 네 어. 예. 믿음으로 믿음이 히브리서 1 1장 믿음장이도 하고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거죠 현실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걸 기뻐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거절할 수 있는 그게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잖아요. 무엇을 믿었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 세상에 즐거운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죄악의 낙일 수도 있다잖아요. 그걸 거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인이 기쁜 걸 찾아 나가려고 하잖아요. 즐거운 걸 찾아나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통밖에 돼 있어요. 마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왜 어떻게 부른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건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낙을 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무조건 고통으로만 뛰어들자 그 얘기는 아니지만 고통이 올 때, 내가 고통으로 뛰어들지 못하더라도, 고통이 올때 어떤 걸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죄악의 낙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누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고난받기, 참,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좋아할 수 있었냐? 그 이유는 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 안에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한 것이고, 구원이라는 거 안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구원이라는 거 안에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주님 오시면 끝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한 세상이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거의 마귀가 줬을 확률이 높은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이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주는 즐거움으로 만족, 즐거워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어떨 때가 즐거워요? 말씀으로 깨달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 전할 때, 죄를 이길 때, 이럴 때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힘은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을 때 이 죄를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 고난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것이 아니라 더 좋아하고, 왜냐? 이게 큰 재물이구나.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제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고난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하, 고난 힘들어요. 그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모사, 모세는 어떻게 보면 고난을 자처한 사람인 거예요. 왜?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를 이브리인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걸 우리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고 애굽에서 배운 학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했던 그 마음보다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갈 운명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지옥간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 너머에 그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끌고 가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반드시 저 지금 애국의 노예처럼 마귀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건지리라.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렇게 건지려고 했는데 요 모세는 칭찬받았어요? 욕 먹었어요? 욕먹었잖아요. 야,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그런 사람들을 또 구원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연단 받기 전에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많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가 배운 그 학술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되거든요. 그걸 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다듬어 드시기 전에 모세분, 모세는 자기 말과 그 행사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나처럼 많이 배운 사람, 나처럼 무술을 많이 배운 사람, 없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그 말은 자기를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 다듬어지지 않았을 땐,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을 신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는 방법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잘안 되는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화도 나죠, 물론.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나? 근데 그거보다 생각해야 될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사람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면서 배운 게 그거였어요. 저는, 저는, 아버, 저는 아버지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왜 좋아하지 않았는지 아시, 아시죠? <laughs> 네,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라는 게 사람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어느 기준에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미달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제 기준 미달이 되면 사람 어때요? 이제 어떤 그것을 잘못으로 자꾸 간주하고 이렇게 문제를 삼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미웁긴 하지만 전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미운 마음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저는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00% 저희 아버지가 문제 있다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살아온 삶이 그러니 이게 되겠어? 그러면서도 저 양심은 있으니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 속에 점점점점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구나 아버지도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정말로 그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물론 뭐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을 잘 봉양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피장 파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나에게 너무 너무 잘한 아버지라도 서로 지옥이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구원받은 아버지야. <laughs> 가장 구원, 좋은 엄마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엄마라요. 왜?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가정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해, 저희 아버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었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 그래서 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지? 우리 아버지는 안되라고다그 그러니까 미운 마음은 사라졌지만, 안 되는 건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 말씀을 잘 들어도 정말 뭐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제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거기에 제가 너무 놀란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조금씩 이해되면서 거기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예수를 믿으라에, 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니까 되고 안 되고, 어, 뭐가, 그게 없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야 하면, 조건이 딱 하나예요. 믿는 거.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해결이 딱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였구나. 아버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네 아버지가 구원 못 받는 건네 아버지 때문이어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라고 취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뭘 해야 될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될까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100%가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아, 내가 믿습니다. 그다고성경에 100%가 딱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으라가 처음에는 믿으라 할 때, 아, 그때가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0.1%였다. 그러면, 아, 믿어야 되는구나. 깨닫는, 그 공부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점점 갑자기 믿으라그랬다 아, 믿어집니다. 그 영접시 구원이 그거잖아요. 믿십니까? 네, 믿십니다. 그럼 그,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는 믿죠. 근데 그 믿음이 아유, 잘 모르네. 그럼 못 믿네. 그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믿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죠, 많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겠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 주셔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에 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면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되게 저러, 저에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제가 죄를, 제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안 됐던 경험이 저는 그게 너무 컸어요.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처럼.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게 저를 억누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죄가 억누르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진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판단을 하거나 문제 삼거나, 미워하거나, 막 이렇게 할때 괴로운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그게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되느냐?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 그래요. 큰일 나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뭐, 판단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욕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 말이 자기 역기냐고요그 진짜 살인자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가 되면 와. 욕하는 게 살인이었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올라왔다. 그럼 얼마나 괴롭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살인죄로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기론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것이 살인죄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괴롭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의, 모세처럼 그게 나의 의였다는 걸 몰랐어요. 아, 괴로워만해. 아, 나 같은 놈은 안됩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믿지 않으면서 안된대. 그게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겁니다. 그래 제가 그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로마서 읽는 가운데 로마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읽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읽는 가운데 그게 딱 해결이 돼. 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도에게 제가 처음에는요. 전도인 엄청 찾아갔습니다. 하여튼. 지겹다할 정도로 찾아갔어요. 성경 읽다가 모르면 무조건 찾아갔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제 번외지만 한 번은 존도 인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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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걸 찾아냈다. 아 근데 제가 그것도 참 교만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아무튼 그러니까 막번질나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물어봐야죠. 근데 어느 순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처음 구원받은 분이나 이렇게 한 분들은 무조건 오라서 물어봐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점점 점점 쫌쫌쫌 안 와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찾아올 때는 불만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자 얼마 안 되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는가? 이건 왜 이럽니까? 그렇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주일 말씀을 듣다가 뭐 구역 모임에서, 뭐 아, 이게 이렇게 깨달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안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로마서 1장 17절 얘기했잖아요. <laughs>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그때는 이제 안 찾아가고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미드, 앞에 믿음이 뭐고 뒤에 믿음이 뭘까? 어, 앞에 믿음은? 믿음으로, 아,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구원받는 믿음이구나. 그럼 뒤에 믿음은 뭐지? 그때부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믿음은 뭐지? 그냥 열심히 살란 얘기인가? 아, 그때 제가 죄를 고민할 때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았죠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때이 죄가 내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와,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전 정말 놀랐어요 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똑같은 얘기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 죄인으로서 구원받았죠. 네가 니가 네 해결했냐? 아니요. 예, 하도록 또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죄,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때문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 내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죄는 계속 따라옵니다, 나를. 오히려 우리가 여기 임원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임원할 안할 때보다 임원할 때 죄를 더 많이 질 수도 있어요. 안 보면 안 짓는 걸 짓게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하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연단이 들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이 들되다 보면 서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걸 통해서 자기 자기를 깎아야 되는데 자꾸 남을 깎으려고 할때 서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그게 시 그것이, 그것이 에, 나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 하나님은 나를 흔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에게 연단이라는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아 결국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힘대로 했구나 내 힘으로 했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왜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했어야 될 행동, 내가 했어야 될 말을 그렇게 안할 확률이 높죠. 우리 실수 수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이 뭐그 사람이 그런 거지 하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결국은 내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 그래 그럼 난죄막 짓고 살아도 돼. 어차피 하나님이 해 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죄가 해결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바라볼 때 이제는 점점점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지금 죄를 안 짓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어, 그좀 신앙이 어릴 때 지었던 죄들을 다 벗어, 점점점 벗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내가 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점점 점점 미안해잖아요. 야 나는 맨날 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손에 못 박힌 걸 보고 발에 못 박힌 걸 보고 창자국을 보고 그온 몸이 채찍에 맞은 걸 우리가 항상 보고 산다면 그게 내 죄가 하나하나 발린 건데 죄지고 살겠어요? 함부로 살겠어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더라는 거죠. 아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이 문제들이 해결되는구나.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라고 주는 거지 문제를 주려고 준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단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모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걸 해보려고 했어요, 뭔가를. 근데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완전 꼬꾸라진 거잖아요. 자기의 무능력을 모세는 철저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혈기로 행했고. 분을 참지 못한 거예요. 분이 확 올라오니까 그걸 그냥 죄로 옮겼습니다. 분을 내어도,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까지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의분이 있잖아요, 의분. 아니, 악한 사람이 누군가를 때려. 그럼 분이 나요, 안나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근데 나도 널 치겠다.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분이 죄로 연결돼서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 분을 잘 조절해야 했었는데 모세는 자기 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길가는 사람이 저를 툭 건드렸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돈을낼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죠. 만약에 툭 건든 사람이 정상 근형제진 같은 사람이다. 어 그러면 아이고 어서 가시라고. <laughs> 근데 아이 뭐 쪼, 키도 조그마고 막 제가 조그만데. <laughs> 하여튼 저보다도 조그마고 막 아주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사람이 툭 건들고 얼굴을 인상 써. 그럼 뭐라고 해요? 이게 어조끄만게 이를.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분을 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분을 못 내요. 나보다 못 하다고 생각하니까 분을 내는 거거든요? 아, 분을 낸다. 죄를 짓는 거지. <laughs> 분이 났을 때 죄를 짓는 게 나보다 못 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잘 조절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못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야 분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결국은 그것이 표출되게 돼 있어요. 내 높음이 난 이거 난 이거 잘해. 난 이거 잘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게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잘 조절해야 돼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뭐냐 하면 그 행동의 결과가 항상 내가 행동했던 행동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던가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던가요? 못 참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못 참아야죠. 그런데 항상 그 결과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다음의 행동에 내가 행동한 결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능력 때문에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그 생각 하나님 편에서 깊게 생각하는 게참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 편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어떤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혈기 왕성함은 언제 끝났냐? 결국은 애국 사람, 애국의 삶이 언제 끝났냐? 쳐 죽이, 사람을 쳐 죽이면서 끝난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실패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가 하면 잘 돼. 그게 좋을 것 같죠. 나는, 나는 뭐만 하면 잘 돼. 좋을 것 같죠. 그 사람은 안 교만해지고 싶어도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게, 불통이 되는 게, 세상에서 뭔가 불통이 되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음, 모세가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걸 철저하게 통감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깎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연단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못 깨달으면요. 이상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조각품을 어떤 조각을 만들 때 그냥 어떤 바위나 뭐 나무나 이걸 다 갖다 놓고 조각하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때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각가가 말을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필요 없는 부분을 예, 깎아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게는 그 모형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조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형이 마음 속에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에 그거에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거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실황 생활하면서 그 부분만을 생각했어요. 하, 내 죄? 하, 나는 왜 이럴까? 계속 요요 요 부분 가지고 그. 필요 없는 부분을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아, 그 모양을 생각했으면 점점, 점점 이게 잘라나는 저거 하는 건데 너무 이것만, 그럼 이상한 모양이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말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점점 죄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이상한 모양이 나올 원래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훈련해간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애굽에서 40년이 끝나고 광야에서의 40년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드로의 집에 이제 사위로 들어가게 됐죠. 그것도 그건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도로는 양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필이면 여러 직업도 많은데 양치는 사람의 사위가 됐을까? 양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보면서 아름다운 걸 보면서 배우게 했다면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우는 방법이 뭐냐면 양이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시보라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름 첫째 이름이 게르손이에요, 게르손. 내가 타국에서 계기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제 그, 그, 그 애굽에서 살던 그건 다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는 걸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양치는 게뭐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양치는 거뭐 배우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치는... 이걸 배우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섭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뭐가 좀안 좋게 되는 일에 대해서 굳이 따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면. 그렇죠?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면 거기서 뭘 찾아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화내서 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뭐예요? 아 나에게 뭘 좋은 걸 주려고 하셨을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이제 뭐 사람 관계로 어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로 막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점점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아,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어, 참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이렇게한 건데 어떻게 지금 내가 양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까? 라고 40년을 보냈다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끝났어요. 여기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을까요?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보면서 자기 보고, 양을 보면서 자기 보고, 매일매일 양 보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양은 저런데 나는 이랬네? 양은 온순한데 자기는 내 혈기로 했네? 양이 온순하다는 게 뭐예요? 복종을 잘해요. 양은 온순하기 때문에 걱정을 잘합니다. 양은 혼자 살수 있어요 없어요? 양 혼자 못 살죠.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혼자 했구나 하나님 없이 혼자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아 양이 모여 사는 걸 보면서 그렇죠. 뭐 모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까지는 아니었어도 힘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막 양이 막 울타리 넘어가 그러면 막 그냥 길을 쓰고 찾아오고 하면서 야 너는 그리고 이제 거 잃어 뭐 잃어버려서 뭐 죽어있는 걸 보든가, 야 양은 혼자 못 사는구나. 반드시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얘는 영락 뭐이리가 와서 그냥 물어 뜯어도 가만히잖아요. 있뭐 반항하거나 같이 뭐 들어봤는데든가 그런 거 없잖아요. 아이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너무 너무 연약한 짐승이구나.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바라봤을 거란다. 라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하나님 없으면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내 힘으로 살았구나.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거라는 요 그리고, 양은 온유한 동물이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막, 이 돼지 같은거 어떻게 되겠어요? 꿀꿀 대면서 막 그냥 몸을 난리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양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몸을 맡겨. 그러니까 털깎그때 얼마나 편해요. 털, 털 깎는 거 보셨어요? 제가 한번 그, 그 양이 어떤 거를 봤는데, 그 TV에 저, 이렇게 보면 나와요. 양, 양털 깎. 얼마나 빨리 깎는지 몰라요. 웅웅웅해주 근데 그게 깎을 수있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 그냥 돌리는 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눕히면 눕히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진짜로 와, 진짜 신기하다 생각해 제가 그거 보면서 울컥했던 게, 하, 내가 저 철강 근자 앞에서 내가 저런 양이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눕히면 막 이렇게 누울라 그러고, 이렇게 눕히면 그러니까 피나고 상처 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피나고 상처 나는 건데. 자꾸 주인 탓을 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양이 온유한 것처럼 온유하다는 게 그거랑 결, 결국은 그거라는 거죠. 아, 저분은 온유하네. 우리가 구, 신앙 안에서 온유하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네. 그렇게 노력하네. 그게 점점 온유한 사람이 돼 가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자기도 털을 깎아봤고, 야, 진짜 이 양이 이게 내가 이 양만도 못한 사람이었네라는 걸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자기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죽이던 목달 때도 보셔요. 띡까 맹하고 끝나요. 피 줄줄줄 흘리는데 그걸 보면서 모세가 뭘 생각했겠냐고요. 저도 몽골에 가서 한번 봤거든요. 저희 왔다고 양을 잡아주겠다고. 그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해. 탁 다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요. 정말 엥 소리만 나 진짜로. 물론 이렇게 몸을 잡고 있긴 하지만 거두 그렇게 많이 버둥거리지도 않아요. 엥 하고 끝나. 피 철철 막그 대화 대화에 봤는데 아 너무 끔찍해서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제가 그런 걸또못 보거든요, 잘. 그런데 그거 잘 이렇게 못 봤지만 그때도 참그 뭐라고 하지 교훈이 됐어요. 하나님이 죽인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는. 그게 사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 정말 하나님이 왜 양을 예수님과 비교해 놨는지, 왜 우리를 또 양이라고 했는지도 양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양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는 거면 내 몸을 맡기는 거. 이게 온유한 사람이들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양 치는 거 40년을 계속 양을 보면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양 치면서 아, 이 더러운 양들 냄새 나네. 아,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라고 했다면 모세는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 양을 통해서 잘 배운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도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있는 곳. 그게 가정생활이 됐던, 직장생활이 됐던, 그 어디에 있던, 거긴 하나님의 성리가 있어요. 틀림없이.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온유한 사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 뭐 먹을 게 애굽에서 먹는 거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어요? 단순한 것들을 먹는 겁니다. 뭐 양고기 먹든 뭐 단순한 것들을 먹었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런 욕심들을 많이 내려놨을 거예요. 뭐, 뭐 왕궁에 있을 때는 이거 먹고 싶어, 그럼 이거 갖다 주고 저거 먹고 싶어, 저거 갖다 주고 뭐 하고 싶으면 막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서는 내가 다 잡아야 되고, 뭐, 양을, 남자가 잡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되게 단순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이 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달아 간다. 그리고 마음도, 그러니까 생활이 조금 단순해져야 마음도 좀 단순해지잖아요. 마음이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하루에 보면. 복잡한 일을 물론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마음 속에서 이거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무조건 하나님이 섭리야 이러다는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믿어야죠.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겠구나라고 하면 내가 복잡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더 고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더 하냐에 따라서 세상 고민을 많이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고민하면 그 고민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 양을 키우면서 양은 이렇구나. 나도 이렇게 돼야겠구나. 내가 이런 아니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달았다면 그것이 점점 단순한 생각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복잡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 아,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였구나라고 했으면 얼마나 간단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했겠냐는 거예요. 잠먼 25장입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잠언 25장. 4절. 4절을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에서 찌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오. 은혜에서 찍기를 제하라.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사람이잖아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도 귀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귀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에서 찌기를 제하라. 그래야면 장생에 쓸만한 것이나오. 어떤 그릇을 쓸때 그릇이 더러우면 누가 쓰고 싶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찌기를 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 닦이려고 그래 막 그냥. 그러면 어떻게 쓰냐고요? 그러니까 어. 단순해져야 됩니다. 생각도 단순하고 죄에 대한 부분도 단순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죄를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해야 되겠죠. 또그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네. 뭐 그걸 계속 가져가면 문제지만 그걸 먼저 깨닫는 것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아 근데 계속 그 그거만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느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이로 넘어가야 되는 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양은 목자를 의지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점점 양이 되면 하나님을 의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보다, 음, 아, 나는 할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바울은, 아니, 바울이 된다. 모세는 학문을 배웠던 거, 자기 지식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양치는데 아무 필요가 없네? 그게? 물론 뭐좀 똑똑하게 뭘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사람을, 어부를 썼어요. 어부. 세리를 쓰고. 그렇다고 해서 무식한 사람만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치 없고 낮은 것인데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돌들로도 너희가 만일 잠 잠잠, 잠잠하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 소리지, 소리 소리지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용하는 거지. 뭐 이러니까. 믿음 좋은 줄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늘.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고, 뭔가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고, 쓰임받고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귀하, 나가 귀하다고 귀하다고, 하나님이 안 써, 오늘 하루라도안 써버리면, 하루 안, 치, 안 써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토에 내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우디케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요한계시록 3장 7절, 17절입니다. 17절.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하나님의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왜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한테 문제가 없다. 왜 이런 평가 이, 이 자기는 이렇게 평가했는데 하나님은 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왜 이런 평가가 나왔냐면 미지근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 거근한 미지근한. 미지근한 게 뭔지를 몰랐어요. 미지근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만약에 본인들이 덥거나 찼으면 이런 평가는 안 나와.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부여한 거, 부여부여한 게 없다. 이 평가가 왜 나왔냐? 미지근해서. 미지근하면 특징이 자기를 못 돌아봅니다.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이.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를 높여요.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 보면 해 볼수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다는 거. 얼마나 죄송한지도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가 섬기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알잖아요. 더잘 섬기고 싶은데 안 되는데 육신을 볼때 얼마나 죄송해요, 얼마나 미안해요. 아무튼 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 내가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학문, 자기 입, 자기의 행사.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내가 갖고 있는 재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힘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인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모세는 그 양을 치는 걸 통해서 또 자기 혈기가 다 죽었어. 그 왕성했던 혈기가 다 죽은 거예요. 자기가 혈기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냥 자기 힘으로 휘둘렀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어냈다면요. 말안 들을 때마다, 야, 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근데 그, 이, 이끌어, 그 이스라엘 이끄는 40년을 보세요. 물론 실수도 했죠. 그런데 정말로 온유하게 이끌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혈기가 싹 죽었어요, 그냥. 그리고, 전에는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아니,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날지 깊이 생각 못하는 사람이었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에 미치는 그 영향.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못 했는데, 이제 그 온유함, 그 연단을 받는 가운데 그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아, 이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구나. 아,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겠구나. 이런 고민,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결국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결국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온유함으로 잘 하내는 사람으로 바뀐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당장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깎이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양, 어떤 바위가 됐든, 돌이 됐든, 뭐,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깎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 집회, 그때 신민철 목사님 집회하셨나? 그때 어떤 사람이 막, 아, 계속 막 그림 그리잖아요. 막 그림, 그리, 그니까 저 뭐야? 저뭐 하는 거야? 막 이상한 막 양손으로 했는데, 아두손 아, 하나의 그림을 막두 손으로 막 이상 뭐 하는 건데 이 그림을 딱 뒤집으니까 모양이 나와 깜짝 놀라서 저도 뭐야 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 뭐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셔요. 나를 통해서 나를, 나를 나, 나에게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셔요. 내가 보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안 깎여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깎아 가고 계신데 내가 아직 안 깎여서 그렇구나.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제가 그래서 그때 착각한 거예요. 40세가 제가 30 이제 후반에. 40세가 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고민해. 왜냐하면 30대하고 40대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30대는 그냥 아주 젊은 사람 같은데, 40대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40대가 그러니까. 이제 중년 막 넘어가는 것 같은 거예 아, 그러면 내가 이 중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돼야지? 아, 정말 온유한 사람, 겸손한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계속 고민하가면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니라는 걸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대가 지금 지났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50대가 돼갈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또 그게 목표였어요. 또 아니야. <laughs> 근데 제가 안 되는 걸, 안 된다기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이 모세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40년 걸렸어요. 자기 거 빼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때요? <laughs> 뭐, 뭐 몇년신앙생활 했어요, 저희도.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저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40년 걸리도 안될 것. <laughs> 네, 제가 모세처럼 되려면 이제 몇년안 남았어요. 70세가 되면 40 제가 29배 구원을 받았, 28배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한 70세 정도 되면 이제 40년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어 차라리 40년 양을 쳤으면 몰라도 <laughs>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어렵냐 쉽냐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아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많이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나를 깎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 맡기면 안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뎌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더뎌지는 이유가 혹시 내가 안 맡겨서 내가 받은 거여서 그러진 않는지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물론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란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 그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예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당장에 막 죄를 이기고, 당장에 성장하고, 당장에 막 바뀌고, 당장에 막,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군만 사람 왜 그래?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이 우주를 하루만 해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단계별로 이렇게 6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싹이요. 싹 맞죠? 처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에 충실한 열매 하나님이 갑자기 열매를 쑥 맺게 해주는 게 아니라 땅이 심겨졌으면 그 고난을 뚫고 그냥 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또 밑에는 또 뿌리 박아야 되고 그러면서 막 삐짓고 올라와그 땅을 그 연약한 가지가 뚫고 올라오는 거 봐요 올라와서 점점점점 오늘 하루도 안 자라는 것 같지만요 며칠 지나고나 보면 그러니까 제가 저기 그, 코스모스 부분에서도 교훈이 됐다니까요. 무슨 교훈이었을까요? 추리자매님이 물잘 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물을 잘 줬게. <laughs> 근데 교훈이 그거였어요, 교훈이. 너무너무 잘 자라. 막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식물이 잘 자라냐, 안 자라냐는 자기한테 달렸던 게 아니에요. 물잘 주고 햇빛 잘 받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햇빛을 바라보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많이 받냐에 따라서 자라고 안 자라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도 깎이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잖아요. 정말 죄를 버이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모세 몇 번을 모세 일 모세 이몇번 하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애굽 40, 애굽 40년과 또 광야의 40년을 배워봤습니다 아무쪼록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연단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또그 귀한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를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신앙생활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